현대차 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건립 중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를 105층에서 55층 두 개동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초고층을 짓는다는 가정하에 건축 인허가를 한 것이라면서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변경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설계 변경안과 관련해 현대차 그룹과 추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스피 200 기업들의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선진국을 물론 신흥국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결산 재무제표를 반영한 코스피 200 기업의 PBR은 1.0배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3개 선진국 전체 평균 PBR인 3.2배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24개 신흥국 평균 PBR 1.7배 수준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PBR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눈 비율로 기업의 순자산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 또는 낮은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연휴 첫날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에 서쪽 지역부터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제주도는 차차 흐려져서 내일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고 전남 해안에는 늦은 밤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전국이 8도에서 17도 분포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7.7도입니다. 아나운서 김승휘였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일본 엔화가 3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후에 일본 정부가 환율 방어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엔화 가치가 어느 수준 이하로까지 하락하는 경우 국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일본 당국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역대급 엔저 현상의 원인 짚어보고요. 엔화 약세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겠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비합리적이거나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숱하게 펼쳐집니다. 무심코 내린 결정 하나가 조직을 무너뜨리기도 하는데요. 일할 때마다 마주한 고비마다 해답을 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세계 최고의 행동경제학 연구소에서 직장인을 위한 행동경제학 실천서를 내놨습니다.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위한 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 방향을 재검토하겠다 이런 뜻을 보였다고요? 네, 지금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재검토면 시장에서 주시하고 있는 게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상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하는 어렵다라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아시아 개발은행 연차총회 참석자 조지아라는 나라를 방문 중이에요. 네. 현지에서 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우리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는 기본적인 진단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근거로 세 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네. 첫 번째는 견조한 경기와 물가 수준에 따른 미국 금리 인하 지연. 두 번째는 예상을 크게 웃돈 우리 경제의 1분기 깜짝 성장률. 그리고 네. 세 번째가 중동 사태였습니다. 지난달 통화정책 결정 이후 이 한 달 사이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조건, 이 상황이 바뀌면서 통화정책에 대한 판단 기준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게 이창용 총재의 언급이었습니다. 네. 일단 그 미국 금리 인하의 지연을 네. 첫 번째 원인으로 꼽았지 않습니까? 네. 결국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렇죠. 이제 어제 끝난 미국 연준의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회의 결과를 말하는 건데요.
이번 FOMC에서 연준의 통화 정책 결정문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움직인다는 더 큰 확신을 얻을 때까지 뒤에가 중요합니다. 기준금리 네.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 네. 이런 표현을 내놨거든요. 자, 이를 해석을 해보면 금리 인하 지연이 이제는 공식화된 것으로 성명문 안에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한국은행은 지난 4월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미국이 하반기에는 그래도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 이걸 전제로 통화정책을 수립을 했는데 네. 이번 FOMC에서 이런 가정이 뒤집어졌다라는 거죠. 이 총재도 이제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즉 지난달 통화정책방향회의를 할 때만 해도 미국이 피벗 시그널, 즉 통화정책 방향의 전환 그 신호를 주었지만 네. 이 5월 통방의 근거가 되기는 이제는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를 강조를 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을 크게 웃던 우리 경제 1분기 깜짝 성장률 이것도 이제 통화 정책을 좀 바꾸겠다는데 어떤 변수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이 이제 일정 기준 이하로 둔화가 되거나 혹은 경기가 침체 기미를 보일 때 금리를 내려서 금리를 인하하는 통화정책 결정을 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금리를 3.5%까지 높인 건 반대로 물가가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지난 1분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이게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1.3% 성장률을 올렸거든요. 이 총재의 설명은 이게 수출은 원래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내수도 생각보다 강건하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판단하는 게 아, 우리가 뭘 놓쳤지? 이 영향이 일시적인가 아니면 추세적인가 이런 것 등을 점검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제가 지금처럼 견조하게 성장세를 나타내면 통화 정책 차원에서는 금리를 내리는 거를 그렇게 서두를 이유는 없는 거죠. 되려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물가를 또 자극할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 이제 그 영어로 하이퍼롱고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상태의 금리를 되게 오랫동안 유지한다라는 뜻인데 이 고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경제 상황들 때문입니다. 네. 또 하나 꼽았던 변수가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 이것도 이제 예상치 못한 변수로 꼽았는데 사실 오늘도 아침에 속보로 전해진 거 아시겠지만 이라크 그 지하 무장단체가 네. 또 네, 이스라엘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중동 사태가 악화되면 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언제든 이 중동 전세가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고 본다면 금리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은 기본적으로 안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낸 거고요. 마지막 금통위원회 진용이 바뀌는 것도 변수입니다. 2인이 지금, 바뀌죠? 네, 네. 두 명이 바뀌죠. 김종화, 이수영 금통위원이 바뀌어 임명이 됐고 아직 통화정책회의는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통화정책회의 때 이분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이렇게 바뀐 상황들로 인해서 통화정책의 전제가 일단 바뀌었다. 미국의 금리나 시점 지연 예상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은 걸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연내 금리 인하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이버가 오늘 실적 발표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실적에 이목 집중된 것보다 일본 네. 라인 사태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면서요. 그러게요. 좋은 실적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잔칫날인데 네. 라인 사태 때문에 참 여기에 이목이 집중됐어요. 이 라인 사태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네이버가 개발해서 이제 일본 국민 메신저로 성장한 모바일 메신저입니다. 라인에 대해서 지난해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 사고를 이유로 지금 일본 총무성이 행정 지도를 통해서 네이버 측에 지분 매각을 압박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네. 오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나왔는데 라인 사태에 관한 최근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자본 지배력을 줄일 것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 자체가 이례적이다. 네. 이것을 따를지 말지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 사업 전략에 기반해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서 정리되는 시점에 명확히 말씀드리겠다. 현재 과기정통부를 비롯해서 정부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네. 네이버가 이제 이번 라인 사태와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정제된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 당국의 행정 지도가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네. 내부적으로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음을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알려진 대로 지금 일본 총무성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행정안전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라인을 공동 운영하고 있는 곳이 라인 야후라는 곳인데 이곳에 두 차례 행정지도를 하면서 네. 공동 운영사인 네이버와의 지분관계를 재검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거고요. 예, 우리 정부는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반대한다라는 성명을 이제 외교부 당국자를 통해서 밝혔고요. 현재 네이버 측과 협의하에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라인 사태와 별개로 1분기 네. 실적은 매우 뛰어난 거였죠? 네.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네이버가 올해 1분기에 연결 기준 매출액이요. 2조 5,261억 원, 영업이익은 4,393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은 1분기 기준 최대치고요. 영업이익은 역대 최대치입니다. 어닝 네. 서프라이즈죠.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것은 물론이고요. 역대급 지금 분기 실적을 달성한 겁니다. 사실 굉장히 환호를 받을 만한 실적인데 아쉽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사실 네이버의 이번 실적에 대해서 우려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네이버의 주요 사업 부분의 하나가 이제 그 커머스 부분이거든요. 네네. 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테무. 그러니까 사실 국내 공략을 지금 거침없이 하고 있고 점유율도 빠르게 잠식해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이번 실적을 보면 이런 우려들을 말끔히 씻어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주가가 제법 올랐네요. 네. 자, 최근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업체들이 소비자들 몰래 제품의 양을 줄이거나 이제 네. 포장 풀려가지고 네. 공기 가득 넣어서 네, 속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면서요?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행위들을 이제 표현하는 게 요즘 용어가 있잖아요. 슈링크 줄어들다의 슈링크와 인플레이션 합쳐서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네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 거래 행위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을 보면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 자체가 부당한 소비자 거래 행위로 이제 명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품목들도 나왔습니다. 우유, 커피, 치즈라면, 뭐 생수, 과자, 화장지, 샴푸, 마스크, 면도날 네네. 거의 모든 품목들이 다 포함이 돼서 이런 품목들은 이제 이런 용량이 변경됐을 때에는 사실 고지 대상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품목들을 제조하는 업체들은 용량을 변경하게 되면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석 달 이상 포장지 등에 이걸 표시를 해야 되고요. 네. 제조사 홈페이지나 혹은 제품의 판매하는 장소에 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또 소비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우회적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고시를 개정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인데요. 만약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렇게 용량 등을 몰래 줄여서 판매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요. 1차 네. 위반 시에는 500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조금 더 과태료가 많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시행은 3개월 후인 8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이번 주 일본 엔화 가치가 심하게 요동쳤죠. 미 달러화에 대한 엔화 환율이 뭐 몇 시간 만에 5엔 가까이 등락하는 상황이 연일 나타났는데요. 이런 엔화 변동성은 시작에 불과하고 뭐 엔달러 환율이 170엔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엔화 약세 얼마나 언제까지 이어질지 전망해보고요. 엔화 급등락 현상이 우리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엔화 가치 변동성이 아주 컸어요. 일반 분들은 뭐 크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외환시장 참여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좀 신경이 곤두섰을 텐데 이번 주 월요일에만 해도 이게 34년 만에 얼마예요? 160엔 찍었습니다. 아, 그게 34년 만인가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80년대 이후. 네, 그러니까 80년대까지는 안 그러다 90년 뭐 4월인가 그 이후에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엔 네. 강세가 펼쳐졌는데 네. 지금 이제
프랑스 합의 뭐 이런 걸 이제 소환해야 되는 환율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아. 그 전에 250엔이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올랐다가 또 금방 또 떨어졌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언제죠? 5월 1일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그 이제 그 미국의 연준의 금리 동결이 발표되고 그날도 또 환율이 오르니까 네. 거기다 대놓고 이제 시장에 개입을 새벽 시간에 했습니다. 했다는 거는 일본 정부 당국은 발표는 안 하죠. 발표는 안 하지만 당연히 했다라고 보시는 보여지죠. 거죠. 예, 네. 왜냐하면 이틀 뒤에 나오는 그 중앙은행 통계에 네. 갑자기 보유하고 있던 자산이 사라지면 없어졌어요. 예, 그건 이제 재무성, 네. 일본 옛날 대장성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로 이제 돈 빌려준 거니까요. 그래서 이틀 정도 시차를 두고 다 알게 되지만 네. 일단 일본의 이제 재무부 차관 같은 경우는 별로 그 코멘트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에 그러니까 4월 29일 월요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날 아까 100 얼마야? 160. 160엔 찍자마자 찍다가 예.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개입에 나선 것 같다. 그러면서 얼마로 빠졌었죠? 153엔. 3엔으로 빠졌어요. 예. 그리고 다시 또 튀었습니다. 157엔. 157엔까지 갔다가 또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 FOMC 그 발표 난 다음에 153엔인가로 예, 또 떨어졌는데 153엔까지 떨어졌고 또 올랐습니다. 예. 근데 FOMC에서 동결이라고 하면은요. 보통 이제 미국 금리 동결은 엔화 가치를 좀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이 되는데 이게 반대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개입을 했을 것이다라고 그렇죠.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고 그게 이제 오늘은 안 나왔습니다만 이틀 후니까 다음 주면은 또 예, 돈이 그럼, 어딘가 빠져나갔다는 게 지금 이제 일본 골든 위크니까 통계가 네. 좀 늦게 나오는 걸 노리고 들어온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들 얼마를 썼는지 궁금해하고 네. 아직도 실탄이 얼마 남았냐 뭐 이렇게 좀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야 성공하는 거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미천 다 보여주면 돈 다 떨어졌네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일단 네. 뭐 일본 외환 보유고가 1조 3천억 불 정도 되니까 네. 이 정도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외환시장 개입할 여력은 충분하지만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두 번에 걸친 외환 보유고를 실탄을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천억 불 가까이 썼거든요. 네. 단 두 번의 개입으로 천억 불 정도를 썼으니까 네. 이걸로 인한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다음번 개입은 약해지겠죠. 약해진다고요? 왜냐하면 자금의 실탄은 훤히 보이는데 네. 시장이 별거 아니네 이래버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중앙은행 입장에서 할 게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돈을 아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 150엔 그때 후반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인데 오늘은 얼마입니까? 예, 157, 뭐 156 사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달러엔이 지금 제가 본 거는 154인가 뭐 이런데요. 예. 변동성이 워낙 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아, 오늘 장은 제가 못 봤고요. 아, 그러셨군요. 그 뒤에 반등이 네. 156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원엔 환율은 예, 그렇습니다. 원에는 한 880, 890 이렇게 네. 되고요. 원달러는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네, 1360. 1360까지 네, 빠졌습니다. 예, 1363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달러에는 엔달러는 153, 154 이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최근 엔화 약세가 계속 지속된 현상. 지속된 거 그 이유를 좀 짚어주세요. 미국이랑 일본 양쪽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일단 미국은 우리 방금 손 경제평론가가 다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뭐 미 연준 입장에서 금리 인상 안 한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라는 이야기를 비슷하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금리 인상을 이번에 검토한 적은 없어요. 이렇게 완전 선문답을 했거든요. 이게 뭘 뜻하냐면 네. 금융시장 참가자들한테 신호를 주는 거죠. 금리 인하는 별로 지금 기대 안 할 것 같아. 네. 그리고 금리 인상도 아직은 고려하지 않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할 것 같았어. 뭐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이런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살펴본다면 미 연준 내에서 네. 올해 동결하고 또 상황 봐서 금리 인상해요라는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되니까 예. 2년물 국고금리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단기 금리가 5%까지 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일본은 제로 금리를 해제하고 일본도 이제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래봐야 네. 거긴 0.9%까지 갔다가 지금 빠져서 0.8 정도니까. 네, 네. 이게 금리 차가 4% 넘게 벌어지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제 N 캐리 트레이드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시티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RBA 같은 네. 이런 세계적인 투자은행이고 상업은행이라면 그러면? 일본에 점포가 있겠죠. 네. 그럼 일본에 점포가 있으면 일본 은행들끼리 서로 대출해주는 금리가 네. 콜금리로 네. 돈을 빌려서 네. 미국 콜금리가 5.5니까 네. 네, 거기 투자를 해도 되고 네. 또 더 배팅을 세게 하는 사람들은 채권을 사도 되겠죠. 아, 네. 이제 그런 그 이제 일본에 있는 외국한 은행 외은 지점의 대출 네. 통계들 이런 것들을 그러면 물론 늦게 나오니까 우리가 네.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이런 것을 활용한 엔캐리 트레이드의 가장 중요한 대상 통화가 어디냐면 그동안 멕시코였거든요. 네. 그래서 엔을 차입해서 네. 멕시코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하면 네. 수익률이 100% 이상 나는 지난 3년 사이에. 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왜냐하면 엔이 60% 빠졌으니까. 네. 이제 그런 정도의 수익을 기록하는 어떻게 보면 완전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어떻게 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사 결정일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특히 네. 이제 중국 위엔화 대상으로 한 위엔 캐리 트레이드도 많이 하는데 네. 중국 위엔화는 아무래도 정부가 좀 규제를 많이 하니까 상대적으로 규제가 없는 세계 3대 통화 중에 하나인 엔을 네. 대상으로 이런 거래를 하며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네. 이게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이제 제로로 인상을 하면서 네. 뭐 양적 완화를 중단하다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으면 모르겠는데 네. 그냥 우리는 일본 국채를 계속 사겠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 그럼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어이 겁날 게 없다 이거. 다시 시작. 그래서 리스타트 버튼을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누른 데다가 네. 부스트 버튼을 촉발을 시키는 거죠. 예,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중앙은행까지 네. 금리 인상도 고민했다라는 뉘앙스를 주니 예. 금융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이거 왜 N을 왜 사냐 이렇게 돼버리면서 N 매도 공세가 촉발되고 네. 이걸 이제 막을 건 미국 일본 재무성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네. 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저의 가장 큰 이유는 말씀하신 것으로 미국과 일본의 그 금리 차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네. 미국이 앞으로 금리를 인하해 줄 줄 알았는데 네. 인하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이게 이 거래를 와 이 수지 맞은 거래를 청산해야 되나 걱정했는데 뭐 굳이 남들도 다 할 것 같은데 내가 뭐하러 이걸 청산하지? 이런 생각들까지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새로운 또 투기 세력까지 붙어서 시장에는 이제 엔 매도를 전부 하고 엔 매수는 이제 일본 중앙은행만 해주는 그런 상황이 일주일 동안 펼쳐졌습니다. 네. 근데 그 29일에 급락한 이유에 대해서 일본 재무성에서는 뭐 다른 얘기를 했습니까? 아, 뭐 먼저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 간타 마사토 장관이 네. 투기 활동으로 인한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피해가 너무 크고 우리가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점잖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 말씀이 아마 개입을 시사한 게 아니었나 생각했고 실제로 그 개입의 효과는 컸어요. 네. 다만 이제 컸는데 이제 그 뒤 효과가 안 나오니까 두 번째 폭탄을 이제 도시락 폭탄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네. 보통 점심시간에 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아, 예. 아. 예, 그래서 4월 29일은 점심시간에 했고요. 네. 그리고 5월 이제 5월 1일. 1일은 네. 시장에 거래가 좀 뜸해지거나 이벤트가 나온 다음에 시장이 다들 그랬구나 하고 이제 쉬고 있을 때 원래 개입하거든요. 네. 이런 두 차례의 개입을 통해 시장에서는 일단 금융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선 일본 정부가 굉장히 단호한 태도를 갖고 있고 시장을 개입할 거라는 신호는 분명히 받았는데 네. 돈 얼마 썼는지 통계 보고 이제 또 수지 타산을 계산하는 흐름이 이어지겠죠. 제가 아까 들은 걸 좀 착각했는데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가 얼마라고요? 1조 3천억 불 정도. 1조 3천억 달러. 네. 그런데 이번에 쓴 게? 예, 두 번의 개입으로 1천억 불 이상 쓴 것 같습니다. 1천억. 그러면은 예, 더 개입할 수 있습니다. 13분의 1인가요? 예, 그 정도를 쓴 거죠. 그런데 이제 외환 보유고를 다 팔아서 이걸 개입할 수는 없는 일인 게 그렇죠. 왜냐하면 이 외환 보유고의 또 상당수 대부분이 미국 국채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럼요. 아, 1조 달러 정도 의무가 예. 미국 국채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제 또 월간 보고서로 나오죠. 3월 달 네. 데이터는 있고요. 네. 자, 이제 그러니까 게임이 무서운 게임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사정 보지 않고 미국 국채를 다 팔고 이 돈으로 개입하겠어요. 그러면 미국도 무서운 거죠. 아 서로 좀 예. 그러니까 미국이랑 일본이 얼마나 서로가 이제 돈독한 사이냐를 보여주는 통계이기도 한데 미국 국채 전체 발행량이 20조가 좀 넘는데 그중에 달러 기준이죠. 예, 네. 20조 달러 좀 넘는데 그 1조 네. 달러 갖고 생각 5%를 들고 있는 아~ 큰 손이.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건 미 현준이죠. 네. 외환 보유고 말고.
국내 6조를 들고 있습니다. 네. 미연준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들고 있는 큰 손이 두 번째 정도 되는 큰 손이 이거 팔아서 외환시장 개입하겠다 그러면 서로 괴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개입들에서 항상 성패는 결국 한쪽만 해서는 안 되고 네. 다른 쪽이 좀 목소리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난 3월 19일이었죠. 벌써 시간이 꽤 흘렀는데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BOJ가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렇습니다. 이제 엔저가 지속되고 있어.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된 건 드디어 디플레이션, 물가 제로 물가가 사라져서 이제 물가가 좀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네. 예, 이제 금리 좀 인상해도 될 것 같아서 정상으로 돌리고 싶었는데 그 뒤에 발표된 미국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또 2.7%까지 둔화된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 입장에서는 한 3%까지 꾸준히 물가가 올라줘서 네, 네. 시장 참가자들 모두가 앞으로 이제 디플레는 끝났고 앞으로 물가가 오를 일만 남았으니 집에 계시는 현금들 그거 다 가치가 떨어질 거고요. 네. 그 돈 그냥 이제 은행에 맡기셔서 네. 이자도 받으세요. 대출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정상 국가 네네.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잘 팔리는 게 금고였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에서는 현금 들고 있는 게 최고니까. 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경제가 정상 경제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신호를 주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네. 그게 아직은 이제 물가 상승률이 우리는 뭐 3%에서 우리 2.9% 됐다 그러지만 거기는 올리는 게 목표니까. 네. 그래서 요새 최근에 다시 조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보이니까 금리 못 올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일본 중앙은행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면 당연히 엔화 가치를 좀 박아내겠지만 금리 인상 못할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패를 보는 거죠. 아, 올해 안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못할 거라고 못할 수도 보세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베팅이 나오는 거죠. 베팅이 나오는 거고 아직까지는 추가 인상을 할 거라는 기대는 게 더 있죠. 많죠. 그렇죠. 0.1% 정도라도 할 거라고 보는데 네. 그거 못하는 거 아니야라는 세력들도 있는 거죠. 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어떤 그 일본의 인플레이션 수준 이런 것만 보면 아직은 조금 미진한 거죠. 그래서 참가자들 사이에서 양대 의견이 갈리는 게 이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전히 아유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 쪽인데. 아 그러세요? 저는 네. 그렇게 보는 쪽인데. 네. 최근 일본 금리 좀 떨어지고 있는 거 보면, 네. 에고 여기 금리 인상 없다라고 베팅하는 데들도 하우스들도 나오는 게 아닌가 네. 생각됩니다. 네. 어쨌든 지금 160만 돼도 지금 34년 만에 처음이다 하고 지금 난리가 났었는데 심지어. 어떤 기관에서는 지금 엔화 가치가 달러당 170엔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파장이 클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그렇게 된다. 이건 이제 걱정스럽죠. 이렇게 네. 되면 일단 이 말은 뒤에 뭐냐면 슈퍼 달러라는 뜻이잖아요. 네, 정말 달러 네. 가치가 초강세인 초강세로 흔히 말하는 킹 달러, 킹 달러, 갓 달러, 갓 달러. 예, 90년대 후반.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일본은 왜 안 보이고 1조 3천억 불에 네. 대외 순자산 잔고 2조 5천억 불 들고 있는 나라니까 환율 상승하면 사실 표정 관리하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구매력이 커지니까 네, 오히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걸 다들 걱정하는 게 뭐냐하면 신흥국 위기로 가게 되니까. 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97년 외환위기도 킹 달러일 때 벌어진 일이고 네. 또 그 뒤 벌어졌던 여러 가지 금융시장의 혼란 상황들 이런 것도 다 미국 달러 강세일 때 벌어진 거잖아요. 네, 네. 즉 달러로 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 나라들 네. 네, 그런 나라들의 경제가 흔들린다. 혹시 프레잘 5 뭐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네, 2013년 미연준이 첫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거라는 말이 들리자마자 네. 외환위기에 준할 정도로 환율이 급등했던 5개 국가를 지칭하는 용어인데 네네, 네네. 그때 혹시 터키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환율이 오르고 있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만큼 미국의 중앙은행의 이 화폐 가치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데 전 세계 움직이는 중에 제일 걱정되는 나라들이 미국에게 돈을 빌린 나라도 참 많지만 네. 미국과 중국의 엔화 가치가 고정돼 있잖아요. 사실상. 네. 예, 그러면 중국의 1대1로 과정에서 중국 빚을 졌던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위엔화도 강세니까. 네. 달러에 고정돼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1대1로 돈을 받았던 나라들. 네. 도? 예, 거기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파장을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60엔이라는 상징적 숫자에서
일본이 개입했는데 만약 그게 무너져서 뚝이 무너져 170엔까지 간다 그러면 네. 뭐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 경제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건 이 부분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가달라, 킹달라 이렇게 강 달러의 초강세가 이어지면 자 그럼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어떻게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환율이 끌려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엔이 저렇게 약세인데 네. 아시아 통화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은 통화 중에 하나가 엔인데 네. 왜냐하면 중국이 엔화는 고정환율 제도니까 해외에선 거래가 잘 안 되니까 네. 전체 통화량 기준으로 해서 보면 3, 4등을 달리는 통화가 일본 엔인데 네. 그게 저렇게 약세면 네. 딴 나라 눈에는 괜찮니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무서운 거죠. 그래서 네. 97년 외환위기도 사실 96년에 있었던 엔화 약세 이후에 벌어진 후폭풍이었잖아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일단 우리나라 환율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면 환율 100원 상승하면 소비자 물가는 1% 오른다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 예, 그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수입 비중이 되게 높은 경제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GDP의 100%가 넘는 수출입 비중을 가진 나라니까 네. 이건 피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최근 안정되던 물가도 다시 오를 수 있다. 이게 걱정이고 네. 두 번째는 네. 일본 기업들 경쟁력이 너무 세요. 그렇죠. 네. 예, 최근 이제 발표되고 있는 일본의 법인 기업 실적 통계를 보시면 1989년에 기록했었던 역사적인 최전성기 때 이익의 3배 반이 납니다. 네. 일본 주가 오르는 게 이익이 나서 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익이 난 기업들이 어떻게 할까요? 가격이 나오면 아 힘든 거죠. 힘든 거죠. 네. 안 그래도 또 최근 그 전 세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큐슈에 만들려는 노력들이 사실 TSMC의 협조 속에 네. 엄청 들어가고 있잖아요. 정말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N 약세 네. 덕분에 거기 네. 뭐 설비나 인건비가 일단 너무 싸니까. 그렇겠네요. 네. 예, 이 비용을 생각하면서 일본이 지금 그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네. 이게 더 촉발되면 사실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는 게 항상 경쟁 구도인데 네. 우리나라가 압도적 우위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조선이나 반도체까지도 네. 어쩌면 다시 부활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또 가장 그렇죠.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게 가전 및 자동차인데 네. 요새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주가가 왜 요새 이렇게 장은 좋았는데 힘이 없었나 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 엔 약세로 인한 이런 게 좀 설명이 일본 기업과의 가능하군요. 경쟁 격화 문제를 네. 우려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전보다 한일의 어떤 수출 경합도는 좀 약간 좀 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말씀하신 주력 수출 품목 같은 경우는 확실히 여전히 일본과 경쟁하고 있어서 이런 슈퍼 엔저라는 게 우리가 지금 올해 수출 목표를 한 7천억 달러 이렇게 잡고 있는데 거기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고 여러 가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달러 강세라든가 엔저 현상이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당분간 쉽게 네. 그 뭐 그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대표님. 뭐 유일한 희망은 최근에 유가 하락인데 네. 어제 또 중동에서 안 좋은 뉴스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유가가 하락해주면 이 모든 걱정이 네. 다 완화되는데 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소비자 물가 떨어지니까 연준 입장에서 이제 전 세계 다른 신흥국들 사정도 좀 봐줄 만한 여력이 생기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추세를 판단할 때 국제 유가가 좀 하락했다는 뉴스가 들리면 그래도 이 화폐 전쟁, 통화 전쟁이 좀 진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다시 유가 오르는 일이 벌어진다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170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어지는 거죠. 근데 유가 오르순세 되면 물가 상승이 가속화될 수 있고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도 조기 추가 금리 인상 이런 게 좀 나설 수 나올 수도 있죠. 않을까요?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는 이제 네. 다른 물가도 올라야 되는데 아, 네. 예, 뭐 가장 대표적인 물가가 임금이죠. 네. 임금, 집세 이런 것들 다 같이 오르면 해결이 네. 되는데 임금 오르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그전 3년 동안의 실질 임금 하락이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네, 네. 이 정도 임금 상승인데 정말 일본이 금리 인상을 그렇게 세게 해줄 것인가? 아. 예, 저는 뭐 0.15 정도 봅니다만 네, 네. 시장의 전망들은 좀 달라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어떤 대비책을 갖고 나가야 될까요? 네, 통화분산. 통화분산. 네, 네, 네. 우리나라 원화로 우리가 다 월급 받잖아요. 네. 또 원화 채굴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월급은 중요한데 이제 그런 돈들을 원화로 돼 있는 자산에만 우리는 늘 투자를 해왔죠. 그런데 이번 환율의 상승
상승해서 하나 교훈을 얻었잖아요. 환율 상승하게 되면 우리나라 원화 자산은 좋은 게 없다. 네, 그런 걸 오늘 배웠으니까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너무 우리나라 국내 자산만 하지 말고 달러 자산, 엔화 자산도 좀 엔이 저평가돼 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좀 분산해서 투자하시면 이게 사실 비가 와도 우산을 네. 쓸 수 있고 네. 또 바람이 이렇게 잘 잦아들면서 해가 뜨거울 땐 또 양산으로 쓸 수도 있는 것처럼 네. 뭔가 외부에서 오는 걸 막을 수 있는 이 방어판 하나 정도 그러니까 그게 저는 투자 자산으로서 우산 이 달러 자산, 네. 엔화 자산이라고 봅니다. 직접 투자가 좀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네. 하나는 은행 가셔서 외화예금 네. 요새 와 진짜 좋은 상품 많이 나옵니다. 네. 정말 놀랐고요. 네. 꼭 가보시고 네. 그것도 좀 번거롭다 생각하시면 그냥 달러나 엔화 선물 ETF라는 네, 네. 아주 좋은 상품들이 나와 있어요. 네. 수수료도 굉장히 낮더군요. 네. 그런 상품들 사시면 환전 수수료 부담 없으니까 네.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세금은 안타깝게도 채권형에 포함되기 때문에 네. 이자 소득세 정도는 내야 되지만 네. 그래도 워낙 아시는 것처럼 요새 경쟁이 붙어서 네. 판매 수수료나 운용 수수료들이 되게 낮으시니까 네, 네. 은행 부담스러우신 분은 여기도 괜찮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지난 3월 말경 행동경제학의 창시자 중에 한 명인 프린스턴 대학교 다니엘 커너먼 교수가 향년 90세로 운명했습니다. 그 즈음에 이 커너먼 교수의 대표작인 생각에 관한 생각도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행동경제학은 이제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퇴직연금 또 정보정책에까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죠. 오늘은 이 행동경제학의 관점에서 직장생활을 들여다보고 있는 직장인을 위한 행동경제학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책인지 일단 저자부터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자의 이름은 마티아스 수터라는 사람인데요. 마티아스 수터. 예, 네. 그 세계적인 연구기관은 막스 플랑크 연구소. 아. 여기가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연구소 되게 많이 있어요. 네네.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 학자도 이제 교수로 임명이 돼가지고 신문에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뭐 노벨상의 산실로 제일 유명하죠. 네. 여기에 집합제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그 마티아스 수터의 책인데 이 집합제라는 것은 뭐냐면 개인으로는 불가능한 집단적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재화. 뭐 집합제. 네. 네. 집합제 연구소장이니까 개인으로는 생산할 수 없고 소비도 할 수 없는 거죠. 집단적으로 생산되는 거. 뭐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가상 커뮤니티 같은 것들을 집합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이제 뭐 SNS 같은 커뮤니티 같은 것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저자는 그 행동경제학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대에 와서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어요. 뭐 연금에도 적용이 되고 정부 정책에도 적용이 돼서 영국 정부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행동경제팀을 만들었거든요. 네네. 정부 산하기관으로. 뭐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 책은 이런 행동경제학적 아이디어를 어디에 적용했냐면 직장인들에게 적용한 거예요. 직장인들의 커리어 관리. 조직의 관리자들이 어떤 신뢰, 어떤 사람들이 더 신뢰를 얻느냐. 임금을 주는 게 어떻게 주는 게 좋느냐. 과연 인센티브가 좋은 주더라도 효과가 있는 것이냐. 네. 그리고 어떤 리더십이 가장 효과가 큰 거냐.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책이라 이런 내용을 한 50개 정도의 이 저자가 제가 연구한 것도 있지만 네. 다른 행동경제학자들이 연구했던 내용들을 좀 취합을 해가지고 각 한 50개 항목을 만들어서 좀 쉽고 재밌게 쓴 책인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특히 사회생활 초년병들 읽으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최고 경영자라든가 아니면 임원들이 봐도 저는 꽤 재밌게 자기가 한 행동도 한번 행동 경제학에 맞는 건지 네. 저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잘하고 있나? 그렇게 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행동 경제학 하면 넣지 한 이 정도 떠올리시는 분들 예. 많으실 텐데 이게 이제 최신 행동 경제학 어떤 연구와 실험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것도 발견들을 이제 예. 모아놓은 책으로 알고 있는데 뭐 50개 주제 다 알아볼 수는 없고요.
현 시점에서 우리 직장인들이 한 번쯤 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예. 그 재택근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했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근데 이 재택근무라는 게 진짜 직장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회사의 생산성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이 책에 포함됐을 것 같아서요. 그렇죠. 이런 건 우리가 궁금한 건데 실제로 실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네. 실제로 이게 실험한 회사가 있었어요. 오. 그걸 소개했는데 네. 중국 최대 여행사 시트립의 상하이 지점에서 일하는 1,000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나흘, 4일이죠. 4일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연구팀은 무작위적으로, 이게 인위적으로 짜지면 안 되게 무작위적으로 50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눠서 네, 네. 이 500명의 두 그룹 중에 250명씩 또 쪼개가지고 한 팀은 재택근무를 시키고 한 팀은 그죠? 그 사무실 근무 시킨 거고요. 네. 근데 둘이 하늘이 다 똑같아야 돼요. 또 다르면 안 되잖아요. 집에 있는 팀이나 회사에 있는 팀이나 하늘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개별 여행, 패키지 네. 여행, 출장 등의 예약 업무를 하는 거였었어요. 근무 시간도 똑같았고 급여도 똑같았고 오로지 이들은 일하는 공간만 달랐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또 이렇게 뭐 전화 예약이니까 전화로 얼마나 빨리 업무를 처리하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산성을 측정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실제로 측정을 해봤더니 훨씬 더 재택근무가 생산성이 높았습니다. 아 높다고 나왔다고요? 네, 한 19% 정도 높은 걸로 나왔고 일에 대한 만족도도 증가했어요. 업무에 대한 만족도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요? 재택근무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결정적인 불리함이 하나 있었어요. 뭐요? 승진할 때. 그리고 심각한 거 아닌가요? 네. 네. 이게 뭐냐면 업무 생산 높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게 승진은 평소 인적 네트워크가 좀 있어야 되는 그렇죠. 서로 좀 보고 네. 네. 눈도 그러니까, 맞추고.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어떤 인적 네트워크가 좀 불리한 거예요. 재택만 하게 되면. 네. 네. 근데 이런 게 의외로 많은 게 상사 같은 데서 해외 주재원 나가실 때 젊어서는 나가는데 나이 들어서 안 나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나이 들어 나가면 승진에 불리하고. 아, 그렇군요. 이미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게 경험적인 거지만. 네. 그래서 이 책에서 그런 거고 이게 뭐 시트립이 아니라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데 이 회사 말고 다른 온라인 소매점 대상으로 그 한 연구한 걸 보게 되면 승진 가능성이 한 1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인적 네. 네트워크가 의외로 중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 알겠습니다만은 뭐 그 능력이나 기술 못지않게 네, 그렇죠. 뭐라 그럴까요? 사회성이 좋은 사람, 예. 관계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경력 관리라든가 이런 데서 더 좋은 그 결과를 내는 것 같아요. 예. 네, 실제로도 그렇게 나왔던가요? 어떤가요? 예. 이런 연구가 이거 소개가 되어 있는데 먼저 직장 내 사회성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가부터 우리 명확히 정의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가지군요. 첫 번째는 업무 단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활동을 조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네. 두 번째는 이해가 어긋났을 때 균형과 타협점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네. 세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해결책이 나타났을 때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네. 네 번째로는 이슈에 대해서 남들은 다른 전망이나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그 생각할 수 있는 유연함과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사회성으로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행동 경제학자들, 심리학자들이 하버드 대학교 데이비드 데밍 교수라는 분이 한 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의 경력 데이터를 이렇게 조사를 한 겁니다. 네. 학력부터 쭉 이렇게 경력들을 봤을 때 이거는 뭐 어느 나라나 나타나는 단연코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지표가 하나 있어요. 교육 수준입니다. 교육 수준. 네. 이것은 뭐 어느 나라나 그래서 사실은 교육에 투자하는 거 가지고 너무 과도하고 뭐 말도 많지만 이게 없어지지 않는 이유 자체는 사실은 고등 교육을 받고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정규직으로 채용이 많이 되고 네, 네. 소득이 높다는 거는 전 세계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근데 재미난 거는 네. 이 교육 수준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성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소득이 같이 높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특히 더 재미난 거는 뭐냐면 교육 수준이 높고 사회성이 같이 높으면 네. 시너지가 완전히 끝내주는 거예요. 아 능력도 있는데 성격도 좋아. 그렇죠. 뭐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네. 저 사람 능력도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학자들이 분석을 한 거죠. 저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회사에 가끔 보면 저도 옛날에 많던 선배님 그러신 분이었는데 정말 능력있고 똑똑한데 네. 성격도 좋고 후배단 너무 관대하고 윗사람들한테 결제도 잘 받아와요. 네. 너무 그러니까 저 형은 빠지는 게 뭐야 이런 네. 분들 계시거든요. 네. 간혹가다 계시죠. 그런 네, 많지는 않죠. 근데 네. 교육 수준이 높고 사회성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보상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교육 수준과 사회성은 서로 고용시장에서 네. 노동시장에서 서로 상호 보완적이었다. 네, 네. 물론 이제 교육 수준이 낮더라도 사회성이 높으신 분들이 수익에도 높죠. 수입이 더 높죠. 교육 수준이 낮더라도 네. 사회성이 높으면 네. 그래도 낮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수입이 더 높죠. 수입이 더 높은데 네. 이게 더 큰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교육 수준이 높은 곳에서도 사회성의 가치가 더 많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재취업 같은 거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직장 다니실 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아주 친밀한 사이에서의 그 재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받는 경우는 의외로 많지 않아요. 이거는 네. 많은 연구 결과인데 여기서 마찬가지 나온 거예요. 보통 느슨한 관계가 훨씬 더 취업에 도움을 많이 줘요. 아, 네. 그럼 친한 사람 몇 명 있는 것보다 느슨하게 약간 그쵸. 그냥 안부 전화하고 가끔씩 차 마시고 그쵸. 어쩌다 한번 보는 게 많을 때 더 유리할 그쵸. 수도 있겠네요. 사회생활에서는 그게 더 어허. 이직을 하거나 그럴 때 더 유리하고 네. 친밀한 친구가 있으면 인간적 위로받고 공감받을 때는 유리한데 네. 사회생활에서 어떤 경제적으로 혜택을 볼 때는 네. 느슨한 관계가 유명하다는 것 자체는 이미 이것은 이 책에서 나오지만 다 연구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친밀한 사람이 추천해주면 친하니까 저렇게지 하는데 예. 아주 친하지 않은 사람이 좀 객관적으로 저 사람이 괜찮다 하면은 그게 더 맞아요. 예,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들었습니다. 저도 한 세 번 이직을 했는데 제가 저형적인 그 케이스예요. 아. 저를 소개해줬던 분들이 아주 친했던 분들이 아니에요. 아, 제 친한 친구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친구들 너무 해.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네. 네, 같이 술이나 먹었지. 네. 정말 제가 재취업하고 먹고 사는 데는 아, 네.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그렇다 친구 미워하지 마시고요. 아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 회사 경영이나 조직 운영에서 이제 리더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예. 이 행동 경제학적 관점에서 리더십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네. 그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다니엘 커너만 교수 얘기하셨던 게 좀 다시 생각이 났는데 예, 커너만 교수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행동 경제학을 창시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론을 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마케팅 전문가나 광고 회사에서는 이론만 정립이 안 돼 있었지 네. 다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리더십도 읽으면서 다니엘 커너만 교수에게 생각이 났던 게 이 책에 소개된 리더십 연구는 경찰들의 그 순찰 업무에 대한 연구예요. 네. 그러니까 1,400건의 경찰들이 순찰 업무를 하시잖아요. 순찰권을 조사했는데 이 순찰 활동에서 그 부하 그 경찰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상사의 그 행동이었었어요. 상사가 어떻게 순찰을 하냐.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순찰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사전 예방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우범 지역을 자주 가고 네. 뭐 이런 불 꺼진 거 없나 잘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네. 당연히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도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네. 상사가 대충 하면은 그리고 잘해 그러면은 안 그런 거죠. 안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우리 이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학자들이니까 이렇게 분석을 하죠. 인간은 행동을 모방하는 성향이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인간 행동을 모방하는 성향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 책에서 결론은 그거죠. 모범적인 리더십은 그러니까 모범만큼 네. 확실한 리더십은 없다. 그러니까 솔선수범하는 그런 네. 모범을 보여야 잘 따라올 테니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리 일 제대로 안 해야 할 게 아니라 예. 밑에가 바뀌려면 나부터 바뀌어야 된다 이런 예.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또 반대의 네. 리더십도 나와요. 소개하고 있는 게 이기적인 리더십을 보이는 상사의 경우 네. 이런 경우는 직원들이 서로 협조를 잘 안 한대요. 그러니까 상사가 좀 이기적이면 네. 그러니까 아니면 리더가 그래서 왜냐하면 인간은 협력을 할 때 무조건적인 협력을 하라고 종교에서는 가르치죠. 무조건적인 사랑해라. 기독교에서는 뭐 불교에서는 무조건적인 자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인간이 사회생활할 때는 네. 다 이렇게 조건부 협력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주고받고. 상대방이 해야 나도 한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네. 상사가 이기적이면 자기도 이기적이보다 누가 나한테 먼저 이기적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팀이 단결이 잘 되려고 그러면 뭐 상사나 팀원 몇 명이 이 조건부 협력에 맞게 먼저 협력하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기적인 리더는
그런 게 약하기 때문에 조직의 협력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재미난 건 이제 요즘 이제 굉장히 이것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뭐 주요한 트렌드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지금 반발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 경영자들을 많이 발탁하는 건데 뭐 최근에 반론 중에 하나는 왜 여성 경영자를 인위적으로 발탁을 하느냐. 능력으로 해야지. 이런 반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탈리아의 제조업 1000개를 연구한 결과를 하면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라면 확실하게 여성들이 이사회에 많고 경영진이 많은 곳의 성과가 일관되게 좋게 나타났다. 아, 그래요? 예, 일관되게 그렇게 나타났다. 고무적이군요. 예, 그리고 네. 그게 뭐냐면 새로 영입한 여성 경영진이 많은 곳보다 네. 원래부터 여성 경영진이 내부에서 발탁해서 오래 근무한 경우일수록 성과가 더 좋았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영입을 하잖아요. 네. 이런 것보다는 꾸준히 기존에 있었던 그 여성 직원들이 경영진들이 이런 회사들이 새로 영입한 것보다 더 좋았다는 이런 결과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재미난 거는 여성이 경영진에 포함되어 있으면 여성 직원들의 급여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그렇군요. 특히 여기서 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상위 20% 25% 위에 들어가는 좀 능력이 뛰어난 여성들일수록 더 승진을 더 빨리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여성 경영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요. 직장인을 위한 행동 경제학 오늘 소개해 주셨는데 책 전체 읽어보시면서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여기서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10대든 그 기업 경영인이든 네. 그리고 혁신을 잘하는 기업들 얘기 나오는데 그럼 어떤 CEO냐 청소년 중에서 어떤 청소년들이 성장을 해서 잘 사냐 네. 딱 두 가지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자질은 네. 자제력과 인내심입니다. 자제력과 인내심. 네. 네. 예, 정말 필요한 덕목이에요. 여러 네. 가지 중에서. 이 두 가지가 그 한 사람의 인생의 성공. 그러니까 뭐 그 청소년들이면 마약도 안 하고 네, 공부도 네. 열심히 하고 저축도 하고 이런 성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절제력과 인내심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아, 마칠 시간이네요.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